이게 18층이야, 19층이야. 높긴 높다. 뭐야? 왜안 눌러? 우리 앞집? 안녕하세요. 저 같은 층 사시는 것 같은데. 13층 사시나 봐요? 예, 제 같은 층이네요. 혹시 저희 옆집 사시는... 옆집 아니고 앞집, 아니, 예. 옆집이요? 이런 애는 아닌 것 같고. 안녕하세요. 뭐야? 요즘 같은 층 사시는 것 같은데. 근데요. 아니, 뭐, 이사라도 좀. 너무 짱나. 설마. 얘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기요. 후배 녀석이네. 여보세요? 형님, 저 정수인데. 정수. 야, 오랜만이다. 근데 웬일이야? 형님, 재수 없고로 진짜 서울 사람 다 됐빈네. 야, 내가 서울 온지 벌써 10년이야, 임마. 알았다. 형님, 근데 어디고? 내가 서울 올라왔다. 서울? 구경 왔다, 아이가. 근데 이따가 지하철 억수로 복잡하대. 사람들이 와 그리 많노?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 그렇지. 아, 그럴라? 왜 몰랐지? 근데 사람들이 참 바쁜갑다. 왜는 또 무슨 달리기 시합하는 줄 알았다. 내도 같이 뛰기가 제일 먼저 탔지. 그랬어? 참, 행님, 뭐 필요한 거 없나? 필요한 거? 지하철에서 뭐 많이 팔대. 다 1,000원이다, 1,000원. 그걸 다산 거야? 내 무릎에 딱 올려주시던데, 그거 어찌 안 사노? 뭘 샀는데? 쓰레받기, 테일밴드, 슈퍼파워 배터리, 명곡 CD 세트, 돗자리. 내또뭐산줄 아나? 이불까지 팔더라, 이불. 그래, 잘했다. 근데 너 밥은 먹었냐? 아, 봐. 밥 뭐야제? 행님 뭐 나? 밥이나 먹자. 근데 이따가 서울 사람들 와 그러노? 뭐가? 사람들이 지각이 바쁘고 딴건 신경도 안 쓰더라. 그런가? 본께 사람 문을 당해도 쳐다도 안 보겠던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에이, 알긴 뭐가 알고, 맞던데. 에이, 네가 뭘 알아, 임마. 한번 볼래? 실험 가설. 서울 사람은 타인의 일에 무관심하다. 실험 1. 여의도에서 쓰러져 있어라. 여의도 거리에서 30분 동안 누워 있는다. 단, 사람들이 도와주면 실험 실패. 실험 시간 30분. 도와준 사람 0명. 실험 성공. 실험 2. 동대문에서 생수통을 떨어뜨려라. 생수통 10개를 10번 떨어뜨린다. 단, 절반 이상 도움을 받으면 실험 실패.
떨어뜨린 병의 수 100개, 주워준 병의 수 5개, 회수율 5%, 실험 성공. 실험 3. 대학로에서 미아 찾기 전단지를 뿌려라. 대학로에서 30분 동안 미아 찾기 전단지를 뿌린다. 단, 100장 이상 전달하면 실험 실패. 전달량 100장 이상, 전달한 전단지 86장, 실험 성공. 서울 사람은 타인의 일에 무관심하다. 사람들이 지각이 바쁘고 딴 건 신경도 안 쓰더라. 잘 모르겠는데. 어디라고? 신촌? 신촌?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 어떻게 다 탔어? 어머, 웬일이야? 이 집한테 왜 이렇게 시끄러워? 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냄새지?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